우리 언니가 그냥 몰라. 나는 왜 언니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전전긍긍 진짜 옛날 구닥다리 그 주부 그걸로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언니는 언니 사주에 먹을 록도 많고요. 언니가 인복도 많고요. 내가 한번 어디 휘젓고 다니면은 나를 좀 이렇게 따르고 좀 지지해주고 나를 그냥 믿어주고 내 말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가면 주변에? 네 나가면 나를 되게 좋아하지. 근데 이제 그 나가는 걸 제가 거의 못했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애들 키우고 근데 계속 마음은 계속 뭔가 답답하고 뭔가 계속 뭐가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럴수록 나가야지 하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집에 있었고. 재밌었던 것 왜? 우리 아저씨가 좀 고리타분한 게 있어. 좀 고지식한 것도 있고. 그냥 이 아저씨도 남말안 들어. 그냥 자기가 제일 세상에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그리고 되게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의 보여지는 시선에 우리 가족의 그 이미지 아, 틀 자체 그런 거 있죠. 맞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우리 엄마를 보석 다루듯이 진짜로 해줘야 되는데, 밖에서 보이는 모습만 엄마를 보석 다루듯이 해줬지, 진짜 집에 들어와서 나를 보석 다루듯이 하지는 않았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뭐 같이 얘기를 하던가 이게 가정이나 어떤 가정 경제에 대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돌아가야 그치? 되는데 근데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말만 들어. 약간 이런 무대뽀. 이게 뭐 신경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야. 뭔가를 딱 틀을 정해줘. 너 여기에서만 움직여? 그럼 안에서는 잘 활동을 할거 아니야? 그럼 밖에서 보기에는, 멋있어. 저집 저렇게 잘 사네? 딱 자기는 그걸 만든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래놓고 언니는 알아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뿐이야. 근데 밖에서 보기에는, 엄청 잘 산다. 저 와이프도 좋고, 애들도 저만큼 잘 크고, 대단하신데요? 이건데, 언니는 정작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사는 거지? 근데 무슨 맨날 똑같이 쳇바퀴 굴러가듯이 똑같은 일만 하고 앉아있고 막 아무리 꾸미고 이쁘게 하고 있으면 뭐해? 그거를 뽐낼 수 있는 곳은 내 집이야. 그럼 뭐하러 꾸며? 안 그래요? 그냥 우리 언니가 바보짓 하고 살았다. 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언니의 영향력이 너무 커. 언니는 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원장이 되셔야 됐고 뭔가를 차려서 내 사업을 하면서 원장이 되셔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우리 언니가 지금 시집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늦게 갔단 말도 못 하겠고 아예 빨리 갔단 말도 못 하겠어. 딱 어느 적정한 시기에 간 거는 맞겠지만 원래 내가 하시던 게 있더라고 했으면 그걸 놓지 말고 중간에 잠깐 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셨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언니 원래 뭐 하셨어? 원래는 그냥 대기업 직장 다녔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음악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실용음악 쪽으로 좀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못 견디겠어가지고 뭐라도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하려고, 거예요. 하고 싶어서. 예, 네, 그쵸. 그러니까 맨날 너무 우울하니까. 그치. 그리고 이제 주말 부부가 지금 좀 오래돼서 애들 보고 나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왜 이러고 뭔가를 있나. 그러니까 그런 우리 언니는 진작에, 애진작에 나가면서 내 활동을 하고 사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고, 남편이 솔직히 집에 없잖아. 근데 있는 것 같아. 언니 마음속에는 남편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언니가. 그러니까 겉은 안 보는 척 하는데 되게 많이 그렇게 보는 봐.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집에 없다? 한 5일은 없어, 4, 5일은. 근데 남편이 4, 5일 동안 집에 있는 것 같아. 언니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용기도 없었고, 그렇죠. 내 거를 뭔가 찾으려고 솔직히 노력도 덜했대. 그쵸, 그러니까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서 용기가 안 그리고 우리 나요. 언니가 산후우울증을 또 알았었어. 왜 그, 그거를 뭘 나도 내가 산후우울증이었네 하고라고 나중에 모르고 지나가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아 이게 산후우울증 겪은 거였구나 이렇게 지나가신 분도 있거든. 근데 우리 언니도 약간 그런 케이스야. 차라리 그때 좀내 남편이 다독여주고 안아주고 내가 좀 밖에 나가려고 먼저 생각을 하고 했었으면 우리 언니가 지금처럼 처져 있지는 않아서 남들이 봤을 때 겉으로 보면 언니 커리우먼 같아.
알지? 어?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어디 가면 학교 가거나 어디 가면 직장 다니냐고 이제 얘기는 크게 그 말이야. 커리어맨 같아. 나 잘난 맛에 내가 막 내 일 잘하면서 열심히 사는 엄마 같아. 근데 정작 언니를 느껴보면 그런 게 없어. 여긴 죽어있어. 가슴은 죽어있다. 우리 언니가 지금이라도 내 것을 뭔가를 배워서라도 찾아서 내 것을 하래. 그래야 우리 언니가 숨쉬고 살지. 이 가정 언니가 잠깐 뭔가 중간중간에 손 뗀다라고 해서 무너질 가정도 아니고 우리 남편 입장에서도 그 무너지는 꼴 보지도 않을 거고 우리 언니 매우 진짜 언니가 내 서러움이 그냥 많이 껴있어. 괜찮은데 내 말씀 드릴까 그래요? 아니야. 괜찮은 척하고 살았을 뿐이야. 왜? 남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언니가 그 이미지를 깰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남들이 저렇게 보네? 그럼 난 네네네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너무 부담감이 컸대. 근데 이제는 그거 좀 무너뜨리고 내려놔도 우리 아이 언니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나이 됐고 네네네. 내가 또 다시 집중해서 케어할 나이는 됐다고는 하지만 얘 자존심 되게 센 애예요. 아버지랑 어떻게 보면 똑같아. 마음이 여린 건 언니랑 똑같지만 자존심 세고 밖에서 남들이 내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아버지랑 똑같아서 지 욕심에 아마 자기 틀 안 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바깥 생활을 조금 넣어도 이 아이한테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아이 때문에 우리 두 부부 사이가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래.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고등학교 1, 2학년 올라갔을 때 우리 언니 부부 사이가 둘 문제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아이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년에 되게 예민해지는 시기예요. 뭔 말을 해도 짜증내고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뭔 말을 해도 자꾸 승질을 내고 내가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에는 가만히라도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치. 그렇게 되니까 저도 약간 당황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자꾸 보면 예민해지는 시기고 내 고집이 세지는 시기라 우리 언니랑 정말 말이 안 통한 거야. 왜? 우리 언니는 이제 진짜 밖으로 튀어져 나가는 성향을 기운을 가지고 오는 애고 우리 아버지는 예민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남편 눈에는 다 거슬려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저한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은 안 하는데 이미 딱 짜증난 게 아이한테 보이지. 가던 거 그러니까 제가 더 그것 때문에 그런 맞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아버지한테 본인 일이나 하라고 하고 내 그냥 내 거 우리 아이 내가 챙길게 그냥 열심히 당신 일해 라고 하면서 의견 조율하려고 애쓰지 마요. 네네. 내년에는 왜 의견 조율하려다가 언니는 이혼 숙이게 생겼어. 지금 계속 그... 그러니까 조율하지 마. 그냥 1년 동안만은 조용히 그냥 넘어가셔. 우리 아이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아기가 어떻게 될까? 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 때문에 길로를 잘못 잡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언니가 조바심이 생겼거든?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 남편이 더 삐뚤어지면서 언니랑 자꾸 틀어질 거야. 그럼 이 아이한테 오히려 더 방해가 돼. 네네네. 그러니까 하지 말래. 그리고 우리 언니 조금 사부작 내 거 할 거 자꾸 찾아. 근데 내 입에서 아까 원장이라는 말 자꾸 나왔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으라는 뜻이야. 그렇게 되기까지 언니 할 수 있고 언니의 기운과 능력이 되게 좋아. 근데 언니가 그걸 다 누르고 산 거야 여지껏.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움직이면 내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뭔가 연관 짓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언니는 더 좋으실 거야. 아, 네.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고 아이는 그냥 조용히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끔 해서 내년에는 그거에 적응하는 시기를 갖고 자기가 진짜 뭔가를 해야 될지 길잡이를 찾을 수 있는 해를 만들어주지 뭔가를 결단을 짓는 해를 만들지 마세요. 그럼 셋 다 다 안 좋아.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 언니 서럽다 나 서러웠어 라는 말 남편한테 아무리 지져봤자 남편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하지 마. 싸워.
그냥 너는 그렇구나. 그래, 그냥 나는 내가 사킬란다. 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면 말을 해서 풀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았던 게다 맞는 사람이야. 네. 남이 어떻게 살든, 저 사람이 뭘 하든, 어떻게 살 건지도 궁금하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네. 되게, 어우, 너무 올고다, 그냥 아주 성격이. 좋게 그러니까 올곧은 게 남들을 아니라. 보면 정말 가정적이고 정말 그치? 착한 어, 막, 분. 밖에선 최고의 남편이야. 최고의 아빠고, 어, 저렇게 막다 꾸리고 막, 멋쟁이인데, 아, 그럼 당신이 와서 살아보라 그래. 그렇죠. 어, 예, 니가 한번 제가 살아와봐. 그 얘기 내가 그냥 많이 해요. 나갈게. 그치? 제가 그냥, 그런 말 많이 해요. 어, 그러고 말아버려. 너가 한번 이틀에 갇혀볼래? 한번 너 좋게 살수 있나? 내가 좋아 보여? 화려해 보여? 부러워? 그럼 와. 이래.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언니 되게 부럽게 보는데, 언니 죽을 맛이야. 저 그때가 어떨 때는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치? 그렇게 보면은 되게 편안하게 되게 이렇게 그리고 잘살것 차라리 남편한테 같아서. 진짜 씹새끼야, 개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라고 하는 잘못을 하면 내가 아, 욕이라도 해. 맞아요. 잘못도 안 아, 해! 맞아요. 하, 더 그러니까 제가 더 짜증나. 억울해요, 어, 그래서. 더 짜증나.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렇게 막 싸울 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극단적인 뭐 잘못을 했으면 정말 이혼을 옛날에 했었을 것 같은데, 그치. 그런 없어. 잘못이 없는데 막 저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살아봐. 이거야. 그러니까 저만 나쁜 사람 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남편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 좋은 입맛에 맞춰놓고 딱 너네 다 그거대로 해. 우리 밖에서 좋게 보고 있다. 틀 벗어나지 마라. 이거 말, 무건의 그냥 강요야. 네네네네. 무건의 강요. 뭔 말인지 맞아요. 알지? 근데 이 사람 성격 안 변해. 그럴 것 그냥 같아요. 거기에 언니에 맞춰서 유두리게 언니가 피해 살으셔야 돼. 이거 구태도 남편 안 바뀌어요. 아셨죠? 네.